아이스하키 불모지나 다름없던 한국에서 우리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사상 처음으로 1부 리그 승격을 이뤄내고 금이 환영했습니다. 프로야구에선 SK 최정희 홈런 선두를 굳게 지켰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기적을 일군 우리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밝은 표정으로 하나둘 입국장에 들어섭니다. 목에 작은 메달을 하나씩 걸고 자랑스럽게 승격 트로피를 치켜듭니다. 불모지와 다름없었던 열악한 환경에서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 세계적인 강호를 꺾고 마침내 1부 리그 진출의 꿈을 이뤄냈습니다. Just watching the players and seeing how excited they were, so it was just an incredible emotional feeling. 그만큼 간절했고요. 이제 승격할 수 있다는 꿈이 있었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저 선수 한 명으로서. 우리 대표팀은 내년 2월 평창올림픽에서 미국, 캐나다 등 최강팀을 상대로 또 한 번의 기적에 도전합니다. SK가 2대1로 앞선 3회, 최정희 우규민의 123km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자월 1점 홈런을 터뜨립니다. 시즌 12호 홈런, 2위 그룹과의 격차를 3개로 벌리며 홈런 부문 단독 선두를 달렸습니다. 2위 NC는 박성민의 연타석 홈런과 2루타 2개 등 혼자서 6타점을 올리는 활약에 힘입어 선두 기아에 반경기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프로축구에서는 11위 광주가 여봉훈의 선제 결승골을 끝까지 지켜내며 선두 전북을 1대0으로 제압했습니다. 전북은 8경기 만에 시즌 첫 패를 당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